이번 시간엔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튼튼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 감싸고 원로프를 감은 후에 다시 고정대를 감습니다. 여기서 원로프를 한 매듭으로 해석하고 이 고리를 두 개의 고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고정대에 감고, 여기서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매듭이죠. 한 매듭을 하게 되면 먼저 있던 고리, 한 매듭한 고리죠. 이두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잡고 좌우로 흔들어서 고정대에 완전히 밀착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매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쉽게 풀리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프를 고정대에 감은 상태에서 이 원너프를 감고 다시 한번 고정대를 감아줍니다. 여기서 한 매듭을 하죠. 한 매듭을 하니까 먼저 있던 이 고리가 하나 있고 한 매듭한 고리가 또 하나 있죠. 두 개의 고리 속으로 끝 매듭을 풀립 매듭을 해서 두 개의 고리 속에 집어넣어주면 넣어주고 잡고 좌우로 흔들어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한 매듭은 잘 풀리는 매듭이죠. 한 매듭. 자, 여기서 한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로 고리에 넣어주면 한 매듭입니다. 잘 풀리죠? 이거 한 매듭입니다.